괴석모란도 괴석칠하기. 안녕하세요. 유유자적입니다. 오늘은 괴석모란도에 괴석을 칠해볼 건데요. 물감은 길상표 군청을 지금 악유에 개고 있어요. 오늘 사용할 색상입니다. 빨리 칠하려고 붓놀림을 너무 세게 했더니 물감이 튀더라고요. 가장자리 부분 칠하실 때는 살살살 붓놀림을 해주세요. 최대한 고르게 물감이 덮여질 수 있도록 칠해주세요. 근데 이 군청이라는 색은 조금 고르게 잘 칠해지지 않는 색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뒤에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여러 번 칠했습니다. 또 물감이 튀었죠. 청색 돌을 다 칠해 주었고요. 두 번째 물감은 길상표 모단색이에요. 최대한 곱게 개 줘야지 이게 물감 칠하는데 중간에 덩어리가 없습니다. 물이랑 악유랑 농도 적당하게 해주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바위를 칠해 줍니다. 점점 색에 대한 취향이나 이런 것도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좋아하는 색이 아니었는데 이 색은 유난히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자, 집중하느라고 머리가 내려옵니다. 바위를 칠했고요. 이게 청색 바위 마른 모습이에요. 근데 얼룩덜룩하죠. 이 군청이라는 색 자체가 조금 고르게 안 발리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칠하고 있어요. 천천히 차분하게 칠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 색을 얇게 칠하고 이렇게 2차 발임을 해주는 바위도 있는데요. 저는 단색으로 진하게 칠한 다음에 금선으로 마무리해주고 싶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단색으로 칠했어요. 영상 후반에 보시면 제가 예전에 그렸던 괴석모란도도 지금 영상에 첨부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두 개 다 참고해 보세요. 지금은 한 세 번 정도 칠한 바위고요. 지금 꽃은 요 정도 진행됐습니다. 예전에 그린 괴성 모란도도 참고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